하루 5분 용돈 관리 경제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 김초롱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지갑 속이나 서랍장 안에만 잊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벌써 하루 만에 다 써버렸다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용돈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을 이미 받고 있는 친구들이면 용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방법과 어떤 점이 갖고 다른지 비교해보고요. 앞으로 용돈을 받을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잘 관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용돈은 과연 어떤 돈일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1,000원, 10,000원, 50,000원 용돈? 돈의 종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용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받는 돈이나 친척들이나 다른 어른에게 받는 돈, 그리고 스스로 버는 돈을 합쳐서 용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돈은 스스로 사용할 곳을 정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을 하는데요. 용돈을 정하는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의 원칙은 주시는 부모님과 함께 정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용돈 기간입니다. 처음 용돈을 받는 친구들은 하루하루 관리를 한 다음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용돈 금액입니다. 용돈 금액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용돈은 가정의 부모님이 직장이나 사업 등을 통해 벌어오시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입니다. 가정에서는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공과금 등 지출 항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용돈을 줄 수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용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용돈으로 평소에 간식을 사용한다면 간식비를 쓴 다음 점차 준비물, 오락비 등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돈 규칙인데요. 용돈 규칙은 용돈을 받는 친구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용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며 용돈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용돈을 잘 관리할 때마다 금액과 기간을 늘려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용돈 관리는 선생님이 세 가지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점점 용돈 관리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주제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때 선생님은 용돈을 그때그때 사용해서 용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매번 빌렸는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점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 용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용돈 계획서란 자신의 용돈에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도 용돈 계획서를 작성했다면 동생에게 빌리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용돈 계획서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지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노트 준비되었나요? 용돈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돈 기간이 일주일이고 용돈 금액이 5,000원을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용돈은 1,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용돈 계획서 작성을 해볼게요. 처음은 남은 용돈이 얼마인지 적는 것입니다. 남은 용돈 1,000원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받을 용돈이 얼마인지 적어야 되는데요. 받을 용돈은 5,000원입니다. 여러분이 적으신 남은 용돈 1,000원과 받을 용돈 5,000원을 합친 6,000원의 금액이 이번 용돈 기간 동안 사용할 금액입니다. 이 사용할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지출을 할 것인지 항목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항목들은 용돈 규칙에서 정한 부모님과 협의한 항목들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정해 볼게요. 선생님은 처음에 저축에 1,000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간식비는 2,000원,
그리고 준비물인 수첩을 1,000원을 주고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상금 2,000원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여러분 용돈 계획서가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용돈 계획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 그대로 용돈 계획서입니다. 계획은 지내다 보면 변경이 될 때도 있어요. 매번 할 때마다 변경되면 안 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상금에서 준비물을 살 수도 있고요. 저축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돈 기간 동안은 이 용돈 계획서를 잘 지킨다는 생각으로 용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돈 계획서를 작성하고 용돈을 사용한다면 받은 용돈 이상으로 여러분의 지출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잘 하더라도 용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너무 고가의 물건이거나 갑자기 이번 주에 친구들의 생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점검사항, 용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리고 아마 지금 스스로 용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법은 심부름입니다. 선생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용돈을 받았는데요. 집에서 필요한 일을 해서 용돈을 얻는 것을 홈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홈 아르바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발장 정리를 하였고요. 두 번째, 빨래 널고 개는 방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거지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의 금액들은 다 부모님과 협의하에 정해진 금액들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분리수거하기, 화분에 물주기,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신발장 정리, 빨래 널기 개기 다 한다고 부모님이 용돈을 주실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필히 꼭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선생님 방을 정리했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실 수는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해야 하는 일을 용돈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방을 정리하거나 자기 물건을 준비하는 일을 절대는 용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 상의 후 도움이 필요한 일을 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발장 정리, 빨래 널기, 개기는 전부 선생님은 가족끼리 상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혹시 벼룩시장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가까운 아파트나 공원에 가면 벼룩시장이라고 열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필요 없는 책이나 장난감 등을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물건들을 가지고 벼룩시장에 가면 팔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매한 금액을 여러분의 용돈을 스스로 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홈 아르바이트, 벼룩시장에 참여해보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죠. 온라인 중고시장은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돈을 거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지났습니다. 계획 단계를 여러분들 전부 통과하였나요? 용돈 계획서를 쓰고 스스로 용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은 아마 벌써 용돈 관리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일 겁니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하루 5분 용돈 관리, 여러분 2단계입니다. 1단계에 다들 계획 단계를 통과하셨나요? 그러면 2단계에 들어갈 건데요. 2단계는 만만치 않습니다. 2단계의 주제는 바로 선택입니다. 항상 선택의 문제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문제에 서게 된 적이 있나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숙제를 해야 될지 게임을 더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없나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까자를 먹을까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요?
아닐 겁니다. 모두 여러분들은 선택의 문제에 항상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선생님이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오늘 준비물로 수첩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방구를 가고 있는데 떡볶이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간식을 먹고 나왔는데도 떡볶이를 보니 너무 먹고 싶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용돈으로 떡볶이를 먹으면 수첩을 사지 못하게 되고, 수첼을 사면 떡볶이를 먹지 못하게 되는 선택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실 건가요? 선생님은 떡볶이도 먹고 싶고 용돈으로 수첩을 꼭 사야 돼요. 왜냐면 준비물이거든요. 여기서 수첩은 준비물로 나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볶이는 선생님이 원하는 마음인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필요와 욕구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용돈으로 필요와 욕구를 모두 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은 1,000원밖에 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이렇게 용돈이 1,000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 선생님은 수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떡볶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욕구보다는 필요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다음 용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기 위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2단계는 준비했습니다. 소비할 때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갑작스러운 친구의 생일 초대로 선물을 사야 되는데 용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고 싶은 물건이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선생님이 모아둔 돈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의 첫 번째 점검. 용돈으로 여러분은 저축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하고 있나요? 지금 저축하는 친구들은 아마 무언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모아둔 돈이나 저축한 돈이 있다면 아까 같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여행을 하거나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의 일부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을 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축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저축을 하고 있나요? 돈을 모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금통을 통해서 모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서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둘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돈을 불리기 위해 투자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친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저금통과 은행 방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금통은 눈에 보여서, 내가 이만큼 모았구나 해서 가장 좋은 점이 있지만, 저축할 돈만 모을 수 있는 데 반해, 은행에 저축을 하면 저축한 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은행에서 주는 이자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데, 이렇게 받은 이자 가운데 일부를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축한 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말하는 원칙 두 가지. 첫 번째는 저축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지가 있다면 더 빨리 많이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 금액입니다. 무작정 돈을 모은다고 해서 많이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 목표에 맞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모아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에서 얼마만큼 모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모은다면 저축에 조금 더 빨리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저축 목표와 계획을 세워볼까요? 선생님은 저축 목표는 이번에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 금액은 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선생님의 용돈은 얼마였죠? 5천 원입니다. 일주일 5천 원 용돈을 두 번만 모으면 바로 책을 살수 있지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용돈 5천 원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저축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2,000원만 저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축을 얼마 동안 해야지 저축 금액인 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저축 용돈에서 얼마만큼의 기간이 흐르면 저축 금액이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일주일마다 용돈을 받기 때문에 5주간 돈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저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책 구입을 위한 선생님의 목표를 위해 5주간 1만 원 저축하기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축 목표와 금액, 기간을 정한다면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저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인 저축하기 단계를 통과하였나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구매해서 만족한 경험이 언제인가요? 선생님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물건을 구매한 후 받아보았을 때 가장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실망하거나 후회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점검의 시간. 용돈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후회한 적이 있다고요? 샀는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 후회도 되고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제품들도 있나요? 선생님도 그렇게 낭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들을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줄게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필요 없는 게임 아이템이지만 갑자기 반값 할인을 한대요.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마트에 갔는데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젤리라든지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대요. 이렇게 새로운 물건이거나 단순히 할인을 한다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을 충동 소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충동 소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용돈 계획서를 꺼낸다면 조금 충동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용돈 계획서를 꺼내며 내가 간식비에 돈을 얼마를 쓸 것인지, 문구점에서 어떤 제품을 살 것인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충동 소비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좋아 보이는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의 신발을 똑같은 것을 산다든지, 왠지 모든 친구들이 다 롱코트를 입고 있고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안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친구들을 따라하는 모방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방 소비에는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구매한 걸 사면 왠지 잘 산 것 같은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모방 소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연예인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어울리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하나 주의할 게 더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용돈은 이만큼인데 과하게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가소비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용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가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용돈이 없을 때는 동생에게 빌린다고 했죠? 자신의 용돈은 정해져 있는데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용돈을 빌려서 자신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을 가소비라고 합니다. 용돈이 항상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가소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용돈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지킨다면 다음 점검 사항이 필요합니다. 점검을 해볼까요? 자신만의 선택 기준이 있다, 없다.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자신만의 선택 기준이 있나요? 같은 물건이라도 가게에 따라 판매하는 가격이 왜 다를까요? 그리고 요즘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기도 하지만 인터넷이나 폰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게 물건의 가격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디자인이나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여러분만의 선택 기준이 있나요?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종류, 어떤 회사의 상품을 살지 기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항상 물건을 살 때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물건의 가치가 더 높은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기한 물건이 가치가 크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야 될 물건을 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었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기 위한 알맞은 선택 기준을 세웁니다. 가격, 성능, 디자인, 편리성 등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물건마다 선택 기준은 다릅니다. 옷을 사러 가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옷의 색깔, 그리고 그 옷의 색깔이 나에게 맞는지, 바느질이나 찢어진 곳, 오염된 곳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유를 사러 가는데 색깔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우유를 사러 간다면 유통기한도 확인해야 되고요. 만든 회사가 어디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듯 물건마다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듯 자신만의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비교해보고 후기도 보며 장단점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한 가지. 요즘에 착한 소비를 알고 계신가요? 착한 소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갖고 싶은 것은 끝이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사면 여러분 집에 있던 기존의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버리게 돼서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파괴하게 됩니다. 환경이 오염이 되면 우리가 과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과일의 재배 과정에서도 농약을 많이 뿌려서 땅을 오염시키진 않았는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인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살 때에도 품질 가격뿐만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만들었는지 아닌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물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요즘에 착한 소비를 하려면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소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며 착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단계인 저축하기 그리고 착한 소비하기, 한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2단계를 통과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분 용돈 관리 3단계입니다. 여러분 1, 2단계를 전부 통과하고 오셨나요? 1, 2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친구들은 3단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1, 2단계가 준비되어야지 3단계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단계 점검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빠지면 아쉽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이 얼마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 지갑 안에 지금 얼마 돈이 있는지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평소에 용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용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바로 필요합니다. 3단계의 주제는 바로 관리입니다. 그러면 3단계 점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3단계의 점검은 첫 번째,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고 있답니다. 용돈 기입장 다들 작성을 잘 하고 있나요? 용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용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용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 내역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용돈 기입장을 쓰기 위해서 꼭 용돈 기입장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용돈 기입장 어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의 추천 방법은 처음 하는 친구들은 꼭 직접 손으로 써보길 원합니다. 용돈 기입장을 사지 않고도 직접 노트에 적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돈 기입장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함께 해볼까요? 전부 노트 준비되었나요? 용돈 기입장 작성 방법을 함께 해볼까요? 용돈 기입장에는 양식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용돈이 들어온 날이나 사용한 날을 씁니다. 날짜를 적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용돈이 들어온 곳이나 사용한 곳을 적습니다. 그
그 다음은 들어온 돈을 적는데요. 들어온 돈을 수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용돈이 들어왔을 때 그 액수만큼 적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간 돈인데요. 나간 돈을 다른 말로 지출이라고 합니다. 용돈을 사용했을 때 그 액수만큼 적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잔액이 얼마인지 적는 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날짜, 내용, 수입, 지출, 잔액을 다 표시를 했나요? 이 양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용돈 기입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돈 기입장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적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7월 10일에 용돈을 5,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7월 10일, 내용에 용돈 받음, 그리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들어온 돈이죠. 수입에 5,000원, 그리고 잔액 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잔액인 5,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보았나요? 여러분, 여기에 7월 10일, 7월 11일 날짜가 나와 있죠. 용돈 기입장은 날짜 순서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 10일이었다가 11일, 그 다음에 다시 13일, 12일 이렇게 적는다면 용돈의 잔액이 엉망이 돼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 저축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짜에 적고요. 내용은 저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1,000원을 하였고요. 잔액이 중요합니다. 잔액은 그 전에 있었던 나의 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출이 얼마인지 확인하여서 잔액에서 지출을 뺀 금액인 4,000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들 작성하였나요? 7월 11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에는 수첩을 사고 간식에 사용을 하였는데요. 수첩과 간식도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1일에 수첩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수첩을 적고요. 수입일까요? 지출일까요? 수첩을 산 거기 때문에 나간 돈이죠. 지출에 1,000원을 적습니다. 그런 다음 그 전날에 있던 잔액 4,000원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이 현재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0원에서 7월 11일 날 간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간식에도 3,000원을 지출을 하였는데요. 지출칸에 3,000원을 작성하면 현재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수첩을 샀을 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간식에 3,000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0원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순서대로 적지 않으면 내가 0원이었는데 어떻게 3,000원이 되었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작성을 한다면 현재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돈 기입장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평소에도 하루하루 매일 5분씩 날짜대로 작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소비 내역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현재 지금 잔액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점검 사항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용돈 기입장 작성을 다 끝냈다고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항목을 하나 빠뜨렸어요. 어떤 항목일까요? 아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다들 안다고요? 선생님이 어디를 빠뜨렸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점검입니다. 용돈 기입장 작성 후 평가를 한다라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잔액 옆에는 평가라는 항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평가를 하고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이 말하는 평가는 오늘 어떤 내용을 쓰고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이 소비가 만족스러운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만족, 보통, 불만족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해도 되고요. 굳이 글로 적기 싫은 친구들은 동그라미 세모 X 아니면 웃는 표정, 슬픈 표정을 적어도 됩니다. 오늘 예를 들면 선생님은 수첩을 샀습니다. 7월 11일 수첩을 1,000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계획했던 1,000원에도 맞고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만족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용돈 기간 때는 어떻게 반영할 건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가 항목을 놓치지 말고 꼭 옆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X라도 좋으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용돈 기입장과
평가를 한 후에는 용돈 결산서가 필요합니다. 왜 용돈 결산서가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은 7월 10일과 11일만 적었지만 용돈 기간 일주일 동안은 내용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이 끝나는 날 용돈 결산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용돈 결산서를 한번 볼까요? 용돈 기입장을 바탕으로 용돈의 수입과 지출이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용돈의 수입에는 지난주 남은 용돈도 있고요. 이번 주 용돈을 얼마 받았는지 표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출에는 항목별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간식을 이번 용돈 기입장에서는 한 번에 사 먹었지만 11일, 12일, 13일 다 나눠서 사 먹었다면 한 번에 합쳐서 간식비 항목은 얼마인지, 학용품도 얼마인지, 저축도 얼마나 했는지 항목별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이번 주 용돈은 5,000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수입은 총 합계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에는요, 간식비는 3,000원, 학용품비는 수첩을 샀기 때문에 1,000원이 있었고요. 저축도 1,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의 총 합계도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인 0원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눈에 보면 내가 이번 주 동안 어디에 무엇을 썼는지 알기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목평가 다음에 용돈 결산서를 작성한다면 다음 용돈을 할 때 어떤 항목에 조금 더 용돈을 계획할 것인지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돈 결산서까지 다 작성을 하였나요? 1단계 용돈 계획을 하였고요. 2단계 어떻게 용돈으로 선택을 할 건지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돈 기입장을 통한 관리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1, 2, 3단계를 다 통과하였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용돈 관리왕입니다. 용돈 관리왕이 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경제인이 되기 위한 시작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 5분 용돈 관리를 한다면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서 커서도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5분 용돈 관리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